안녕하세요, 에이미예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엠플래닛이라는 사이트에서 진행하고 있는 서비스인 포유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 이 포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뭐 믿고 보는 아나운서라든지 우리 많이들 조금 유명하게 알고 있는 크리에이터 분들을 이렇게 섭외를 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얻고자 하는 조언이라든지 뭐 필요한 도움 같은 거를 나만을 위한 이제 그런 답변을 듣기 위해서 만들어진 서비스라고 해요. 왜 굉장히 유명한 사람한테 뭔가 질문하고 싶은데 내 질문에만 대답을 해주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 대한 질문을 한 번에 포괄적으로 해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이 사람한테 내가 원하는 정보를 듣고자 할때이 포유 서비스가 정말 도움이 돼서 그래서 이런 서비스가 현재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널리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제가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일단은 이제 회원가입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사이트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엠플래닛 같은 경우에는 들어왔었을 때 전체적으로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회원가입을 할수 있는 그런 창이 뜨죠. 그래서 이렇게 내 계정이 생성이 난 뒤에는 이제 엠플래닛에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크리에이터 같은 경우 뮤즈, 키토 언니, 민디 이렇게 세 분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세분 중에 내가 얻고 싶은 그런 정보를 얻을 사람을 먼저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키토 언니 다이어트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관심 있는 분야를 들어가서 이렇게 키토 언니에게 물어보세요. 요거에다가 영상을 요청을 하면 돼요. 다이어트라든지 식단, 내가 현재 하고 있는 고민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요청을 하면 이 키토 언니가 저한테 맞는 그냥 1대1 답변을 저를 위해 영상을 만들어줘서 이렇게 된답니다. 결제는 굉장히 쉬워요. 15초, 30초짜리 기본 답변형은 저렇게 짧게, 그리고 조금 더긴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신청을 하고, 결제를 하고, 영상 제목이라든지 궁금한 점, 참고 영상 할 만한 것들, 이런 거 넣어주면 그거를 보고, 결제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제작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포유 서비스가 만들어진 배경 자체가 아무래도 우리나라 조금 교육 방식은 주입식 교육이 많잖아요. 근데 진짜 모든 사람이 이제는 주입식 교육이 답이 아니라는 걸다 알다 보니까 포유 서비스가 만들어진 이유 자체가 약간 글보다 좀 주입식 교육보다는 수동적인 학습 방법을 선택을 해서 나한테 이렇게 자연스럽게 습득이 될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고자 포유 서비스를 만들었다고 해요. 아무래도 학습 효율성 자체도 동영상 컨텐츠 를 이용해서 조금 더 내가 관심 있게 좀더 흥미롭게 이렇게 제작이 되면 자연스럽게 받아지고 자연스럽게 이게 익숙하게 받아들여져서 내 것이 되잖아요. 그런 걸 노렸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냥 정보만 이렇게 막 주는 그런 컨텐츠는 좀 지루하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이렇게 전달을 하는 것보다는 좀 나도 같이 이렇게 참여 형식으로 능동적으로 하면 좀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싶어서 만들어진 게 포유 서비스라고 하거든요. 특히나 요즘에 MZ세대 같은 경우는 긴 이런 컨텐츠보다 그냥 짧고 짧고 짧게.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틱톡이라든지 아니면 유튜브에도 숏 컨텐츠 되게 많잖아요. 이런 것들이 잘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포유 서비스 같은 경우는 진짜 나만을 위한 30초 정보 콘텐츠라고 해서 크리에이터에게 전 이게 필요해요라고 이제 1대1 숏폼 이런 정보성 콘텐츠를 만들어 주세요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에이터하고 나하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느낌을 통해서 뭔가 재미도 있고 진짜 나한테 필요한 정보도 습득을 하고. 그래서 이제 홈페이지에 아까 제가 보면 설명을 드렸지만 요청한 크리에이터를 선택하고 옵션을 선택한 뒤에 궁금한 내용을 작성을 하고 그다음에 결제를 하고 크리에이터가 이제 나를 위해서 만들어주는 영상을 기다리고 그 다음에 그 제작된 영상을 조금 감상하고 그러면 이제 어느 순간 내가 그 정보를 이렇게 습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지금 포유 서비스에서 이제 운영되고 있는 3명의 크리에이터 같은 경우는 뮤즈라고 하는 분도 있고 키토 언니 그리고 이제 밍디 이렇게 세 분이 계시는데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 나한테 맞는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플랫폼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하고 소통도 할수 있고 내가 원하는 정보도 얻어갈 수 있고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은 아래에 제가 링크 달아놓을 거예요. 그쪽에 들어가시면 엠플랜이 이용할 수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만나요.